한국의 청소년 마약 중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월 말 부산 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19살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69명이던 미성년자 마약 범죄자는 지난해 241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올해 상황은 더 좋지 않다. 3월까지 검거된 마약 범죄자 1,492명 중 약 2.9%인 44명이 미성년자이다. 청소년 마약 범죄율 증가 원인을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앱이나 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의 중독은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 물질을 흡입하는 수준이었다. 지금은 SNS가 발전해 마약 관련 은어를 알기만 하면 익명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도 마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을 억제고 청소년의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자를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극 적용해 공급 사범을 엄단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마약 폐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또 본드, 시너 등 환각물질 흡입 사범도 잠재적 마약류 사범으로 보고 치료 재활을 적극 시도할 방침이다. 청소년 마약 중독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